하나 둘 셋. 자 6강 1번 먼저 할게. 자 일치 문제 4개 뜨잖아. 24번부터 27번까지 도표 하나, 그 다음에 안내문 2개, 내용 일치 1개. 그지? 총 4개가 뜨는데 절대 듣기 할 때 도표 일치는 풀지 마. 뭔 말 알지? 차라리 안내문 일치나 내용 일치는 풀만한데 이건 하지 마. 왜냐하면 이거 서둘다가 이런 내용을 내가 이렇게 봐버리잖아? 그럼 이게 다시 봐도 계속 이렇게 보여온다고. 뭔 말 알지? 이게 위험하니까. 한번 눈에 들어와 버리면 그냥 무슨 칼질할 때 한번 잘못 나가면 계속 그쪽으로 칼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도표 문제 풀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답일 확률 0%, 10%, 얘가 90%. 이렇게 잡는 게 맞아. 오케이? 따라서 자기가 1번이나 2번을 골랐다. 그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오케이? 반대로 2번 아니면 5번 같아. 그럼 뭘 골라? 무조건 5번 골라야지. 뭔지 알지? 그냥 데이터로만 알고 있으면 돼. 따라서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일 때 이게 0%라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 때 빈칸을 찍으려면 1번을 찍어야 돼. 왜? 개수 배열상 1번의 개수가 너무 적게 나오거든. 실제로. 그래서 빈칸은 1번이 많이 나와. 그래야지만 개수가 비슷해지니까. 오케이? 만약에 빈칸을 찍어야 되면 1번. 오케이. 알고만 있어, 데이터로. 자기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 도표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뭐야? 이걸 먼저 읽는 거지, 이걸. 자, 이걸 읽는데 먼저 위를 읽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쓸데없이 읽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여기서 아이덴티파이가 지금 뜻이 되겠냐고, 실제는. 안 된다니까? 몰라도 아무 상관 이게 뭐야? 주인이 확인되냐? 주인이 확인된. 그죠? 아이덴티파이가 확인하다니까. 여기서 주인이 확인돼. 몰라도 아무 상관 없어. 위에 있는 표는 보여준다. 그지? 퍼센트지를 개와 고양이. 어떤 개와 고양이냐면 동물 보호소에 도착한 스페인에 있는 언제 이 기간 동안에. 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도표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분석. 아, 이쪽이 퍼센트. 아, 이쪽이 연도. 그다음에 여기가 개, 여기가 고양이. 이 정도 잡아 주는 거지. 됐지?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거야. 자,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게 10%, 0%, 이게 90%. 그래서 주로 어떻게 푸는 애들이 있어? 여기서부터 푸는 애들이 있어. 또는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다고. 이건 삽질이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야? 20초야. 이거 20초 풀려다가 1년 다시 해야 된다니까. 뭐만 이제 이러지 하지 마. 그냥 위에서부터 쭉 풀어, 위에서부터. 절대로.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자, 1번. 자, 키워드에 밑줄 그어봐. 철저하게 도표 문제는 키워드에 밑줄 긋고 그것만 분석하는 거야. 자, gradual increase.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치 문제는 항상 반이어가 중요해, 반이어. 그지? 따라서 저기서 슬라이트 그럼 뭐야? drastic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아주 작은 증가. drastic 그럼 뭐야? 급격한 증가. 뭐 이런 걸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항상 반이어 주의하고, 물론 주로 뭘로 해? increase면 decrease 이런 걸로 장난치게 돼 있다고. 모으면 less 이런 걸로 장난치니까. 자, 그 다음에, 그지. 고양이는 조금 증가. 2010년도, 2010년. 그럼 요거, 요 밑줄 그은 정보만 도표에서 얻어내면 되지. 밑줄 그은 정보만. 자, 이렇게 밑줄 긋고 도표로 가.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 그어. 그럼 뭐야? 점진적으로 증가했네.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증가했네. 이렇게 하면 맞잖아.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바로. 2번.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1번을 함으로써 점점 이 도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따라서 1번부터 가는 게 훨씬 좋아. 뭔지 알지? 오히려 시간 아끼려다가 시간 더 낭비하는 수가 있어. 자, 2번. 자, 어떤 복구. 그지? 개와 고양이. 근데 조금 작은 정도. 그 다음에 뭐뭐 후에 뭔가 드랍 떨어짐 후에 어디에서? 2년, 2012하고 2013년 사이에. 자, 그럼 뭐야? 12년, 13년 때 뭔가 드랍 떨어짐이 있었나 봐. 그리고 나서 조금 복구가 됐나 봐. 이해 됐지? 자, 그럼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자, 그럼 2012하고 2013이야. 2012하고 2013 사이에서 드랍이 있네. 떨어졌네. 그 다음에 약간 복구가 됐네. 맞잖아. 통과. 하나씩 비교해야 돼. 놓친다. 잘못하다가 서두르다가. 자, 그러나 연결하고 있어. 항상 중요하고. 2007년으로부터 2015년까지 그지? 고양이라는 건 아주 적대. 매우 적대. 뭐뭐보다? 개보다. 자, 그러면 2007부터 2015까지 고양이가 적다. 이것만 보면 되겠네. 2007부터 2015까지 그 자라 차이가 엄청나잖아, 차이가. 그지? 차이가 엄청나네. 훨씬 적네. 자, 4번. 4번에서 보면 개와 달리. 항상 키워드에 밑줄 긋는 게 제일 중요해. 고양이라는 것은, 그지? 2015년에 조금 적대. 뭐보다 8년하고 비교해서. 자, 그럼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 뭐야? 개를 볼 필요가 없어. 따라서 뭐야, 표에서. 이걸 보지 말고 이걸 봐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뭐야? 2015하고 2008을 비교하되, 2015가 낮아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고양이 2015하고 2008을 비교하는데 3.3, 3.2. 따라서 뭐야? 0.2 정도 로우하지.
뭐가 됐지? 근데 장난치는 건 무조건 로 치겠어? 이 로어 낮다 높다로 장난치니까. 물론 어려울 때는 뭘로 쳐? 이걸로 칠 수도 있다고. 조금 많이 이걸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4번. 자, 개 30% 이상은, 그지?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 빌로우나 이런 게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개 30% 이상은, 그지? 2005년에 더 많았대. 10%보다 훨씬 더 많았대. 2008년.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뭐야? 이번에는 고양이가 아니고 개야. 이번에는. 고양이가 아니고 이번에는 개고. 자, 비교해야 될 건 몇 년하고 몇 년? 비교해야 될 대상은 2008년하고 2015년. 근데 2015년이 10% 많아야 돼. 2015년에 31.2. 그 다음에 2008년에 23.8. 빼면 7.4. 그럼 10보다 낮잖아. 그러니까 뭐야? 반이어로 봤을 때 뭘 잘못 넣은 거야? 모가 아니고 레스가 됐어야지. 그지? 무조건 반이어야 많다 적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오케이. 자, 이건 쉬운데. 자, 6-4번이 별표야. 이 문제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까지 EBS에서 나온 도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EBS에서 도표는 100% 연계인 거 알지? 근데 뭐야? 이 표가 연계고 이 밑에는 연계가 아니야. 뭐가 됐지? 그러니까 다른 건 EBS 연계 대비할 때는 표를 분석하는 건 한번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 표는 특히 해야 돼. 아주 어려워, 이 표가. 자, 봐봐. 이 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해볼게. 우선 어떤 성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 설문조사를. 설문조사를. 그래서 성인들이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첫 번째, 그지? 어린이 집단에 대해서. 두 번째, 성인 집단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뭐냐면 질문이 20년 전하고 현재를 비교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떤가 이걸 질문을 한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해한 상태에서 봐봐. 미국 성인의 몇 퍼센트, 그지? 뭐라고 말한?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건강, 어른들의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지? 이 건강이 더 좋은지 똑같은지 나쁜지. 지금 뭔 말이야? 더 좋은지 똑같은지 나쁜지. 더 좋은지 똑같은지 나쁜지. 이거에 대해서 대답한 비율 이건 거야. 우선 이게 분석이 됐어야 돼, 첫 번째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뭐야? 이 부분이 뭐야? 요 이스의 주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야, 실제로는. 오케이? 이게 보여야 돼. 그치? 우선 요 표에서 이게 보여야 되고, 그럼 두 번째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잘 나오는 도표의 특징인데, 여기서 보니까 뭐야? 이 성인을 세 집단으로 나누는 거야. 18에서 49. 그 다음에 50에서 64. 그 다음에 65 이상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선생님 이 위에 있는 여기 성인 이건 무슨 말이에요? 즉 요 세 개의 평균을 나타낸 거야. 평균. 요런 형태의 도표를 되게 선호한다고 연계해서. 뭐가 됐지? 이걸 구분을 못하더라고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여기서 성인이라 해놓고 이건 또 뭐예요? 얘들도 성인이잖아요. 이걸 구분을 지어놓은 거라고 나이별로. 그럼 여기는 뭐야? 에버리지를 나타낸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럼 두 가지. 요 관점하고 그 다음에 요 성인에 대해서 아니 이 성인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네 개가 어떤 의미냐 요 세 개는 나이별로 나눠놓은 거 요건 평균 됐지? 18살부터 뭐 70살까지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됐어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하나씩 비교하면 되지 하나씩.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다면 자 위에 표는 보여준다. 어른들의 평가를 성인들의 평가를 왜? 지금 성인한테 설문조사를 했잖아. 성인들의 평가를 보여준다. 무엇에 대해서? 대중 건강에 대해서. 우선 이건 구분 안 하고 말했어.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 있네. 자 미국의 성인들은 자 어떻게 돼 있어? 더 비관적이래. 그지? 무엇에 대해서? 아이들 거에 있어서. 그럼 자 가보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어른이니까 뭐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리고 우리 뭐만 보면 돼? 평균만 보면 되는 거야 지금 평균만. 그지? 요것만 보면 돼 요것만. 자 그러면 뭐야? 올스가 몇이냐? 안 보인다. 48. 베러는? 30이야? 그럼 당연히 뭐야? 올스가 크니까 more pessimistic이 맞겠지. 그지? 긍정, 부정, 반이어 장난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자, 48%의 그들이 그지? 40% 빚는다. 그지? 아이들의 건강이 나쁘다고. 그지? 뭐하고? 20년보다. 그지? 반면에 대칭성. 반면에
더 작은 비율이. 그러니까 뭐야? 48% 작아야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믿는데. 그럼 우리가 금방 봤던 표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이들 표에 있어서, 그지? 48하고 이거보다 더 작은. 그럼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 말이네, 결국. 그래서 뭐야? 부정적으로 본다, 이 말인 거니까. 자, 3번. 3번에서는, 자. 근데 3번에서 이 단어 때문에 약간 힘들어 하더라고, 3번에서. 이 similarly 이것 때문에. 약간. 아,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어? 세모가 있잖아. 애매하면. 왜냐면 지금 분명히 이게 긍정보다 부정이라는데 similarly가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걸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원래 이거 위치는 뭐야? 이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 몰랐다 칠게. 그럼 세모 가고 가자 우리는. 우리가 세모 연습하기도 했으니까. 오케이 세모. 자 4번. 자 42%는 그지? 지금 여기 이 댐을 잘 받아야 돼. 이 댐이 나타내는 건 이거야 이거. 성인들의 건강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점. 그들의 42%는 말한다. 뭐라고? 어른들의 건강이, 그지? 어른들의 건강이 더 나쁘다고, 오늘날. 그 다음에 34%는 좋다고, 24%는 같다고. 그럼 숫자만 보면 되잖아. 그지? 뭐야, 그 대신 이번에는 아이들이 아니고 성인을 봐야 돼, 성인. 성인을 봤을 때 42, 24, 3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42, 그 다음에 24, 33 딱 맞네. 그러면 3번은 지금 세모고, 1번, 2번, 4번은 맞아. 5번 봐볼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근데 우리가 엄청 많이 했다, 진짜 이 표현. A rather than B. 주제 문제 할 때 이거 엄청 많이 했었잖아, 실제로. A rather than B가 뜻은 뭐다? B라기보다는 A다. 이거잖아. 이거 계속 나온다 했잖아. 이걸 모르면 틀린다니까. 즉, 뭔 말이야. 여기서 자, 엄청 차이가 있대, 나이별로. 어른들의 관점은. 그래 놓고 뭐야? 아까 우리가 나눴잖아, 세 개를. 18에서 몇? 그 다음에 몇에서 64, 그 다음에 65 이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요 집단이야 요 집단. 즉 65 이상 요 집단이 유일한 그룹이 돼. 어떤 유일한 그룹이냐면 그지? same이나 better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본 유일한 집단이다. 따라서 rather than이니까 뭐야? 긍정이 아니고 부정을 크게 본 유일한 집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이제 65 집단으로 가볼게. 65 집단은 아이에 대해서든 어른에 대해서든 65 집단은 뭐야? 오히려 긍정이 더 크잖아, 긍정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반열 관점에서 보면 이 rather than을 기준으로 A, rather than B가 반대로 나와버린 거지, 실제로. 오케이? 그럼 계속 이런 반열 장난만 치게 되겠다고. 그럼 아까 3번에서 similarly 이거 몰랐어도 상관없는 거지. 왜? 답은 확실한 걸 주게 돼 있으니까. 뭔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특히 이런 표현들 있잖아.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A rather than B나 아니면 뭐 not A but B 그 다음에 A not B 이런 표현들 잘 알아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뿐다니까 순식간 일치 문제에서. 그치? 어떻게 하기로 했어? not A but B는 뭐다? A가 아니고 B다. 항상 not이 붙어있는 걸 지워버리라고. 뭐 맞아? 이거 순식간 헷갈려 뿐다니까 심장에서. 그럼 뭐야? A rather than B는 뭐다? B, A 이렇게 가는 거지. 뭔 말이야 이제 요거 꼭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순식간에 헷갈려 버린다고. 오케이? 요까지 하면 되겠네. 자, 요까지.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나간 문제풀이 해당되는 건 전부 다 단어 암기는 숙제야. 따로 말 안 해도.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맞고 그 다음에 학습 관리 담당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저 언제 왔어요? 언제 갈 거예요? 숙제 뭐 해왔어요? 다음 시간에 뭐 해올까요? 이거 받아서 가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학습 관리 담당 선생님이 정확하게 못 정리해주면 나한테 오고